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 대학 입시 6개 중 6개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간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 입시라는 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를 어떻게 더 잘 드러내고 어떻게 어필을 하는지 그러한 전략과 비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 전략과 비법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쓴 6개의 대학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전남대, 전북대를 지원을 했고요. 여기에서 서강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학은 합격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나이스에서 제 생기부를 다운받아 놨어요. 그렇다면 이제 생기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기부 총 페이지가 33장이에요. 되게 많은 양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양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성의 있게 활동을 했는지가 어느 정도는 이 페이지 수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경험이 더 많은지, 이런 걸 위주로 내가 생기부를 작성을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출결 상황을 먼저 같이 볼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출결 상황 하면은 3년 개근이 무조건 좋은 거야. 결석은 있으면 안 돼. 지각도 하면 안 돼. 이걸로 너의 성의를 보여줘야지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석도 꽤 있고요. 지각도 많고 조퇴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아픈 날도 있겠고, 뭐 일이 생겨서 일찍 가야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3년 개근하면 물론 좋겠지만, 뭐몇번 조퇴나 지각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무단은 절대 안 된다는 점,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수상 경력을 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총 16개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막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잘하는 능력, 나의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대회라던가, 아니면 나의 진로와 관련된 대회라던가, 그런 대회에는 참여해서 수상을 열심히 했고요. 나머지 대회에서는 사실상 많이 수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생기부 자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고,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대회를 많이 나가서 수상 경력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 수상 경력에서부터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나의 진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저는 수상 경력이 딱히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 희망 사항인데요. 진로 희망 사항에는 특기 또는 흥미, 그리고 진로 희망, 희망 사유, 이렇게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실 특기 또는 흥미에 많은 분들이 뭐 독서하기라던가, 뭐 음악 듣기라던가, 영화 감상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이것 또한 저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특기, 정말 특기, 내가 뭘 잘하는지, 뭐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 참여, 행사 기획, 이런 것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진로 희망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진로가 명확하게 딱딱딱 해서 구체화시켜진 케이스는 아니에요. 심리학자 CEO, 그 다음에 심야 관련 분야 CEO, 국제 공무원, 마지막 3학년은 인권 변호사, 이렇게 변화한 케이스인데, 사실 경제금융하고 이 진로를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희망 사유라던가 추후의 자소서, 아래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진로사항, 진로 활동에서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진로 희망을 구체적이지 않아도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렇게 바뀐 이유를 생기부에서, 그리고 자소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준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에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 저는 조금 더 특이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활동이 특이하다기보다는 이 자율활동을 기재하는 방식이 조금 더 특이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기부는 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활동에서 내가 어떤 이미지야,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라고 부각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3학년 때 썼던 생기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달락달락이 매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제를 총 3가지로 잡고 그 주제에 따른 자율활동들을 기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화, 공존과 협력의 시작, 학생회장,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자, 교실을 넘어 세계로 이렇게 총 3가지의 주제로 했으면 첫 번째 주제에는 뭐 학급 자치 회의라던가 야영활동 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름에서도 보여줄 수 있듯이 학생회 활동을 기재를 했고요. 세 번째에는 교실을 넘어 세계로 라는 이 주제에 맞게 뭐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더 넓게 알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율활동들을 기재하실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남들이 한 사소한 활동보다는 내가 뭔가 특이점을 주고 한 활동이 더 영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는 활동도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사소한 것들에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조금 더 세세하게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율활동 속에서는 주제를 잡고 명확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사소한 것이더라도 내가 세세하게 느낀 걸로 차별성을 두자,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진로에 맞춰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어요. 동아리 활동은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의 진로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자신의 진로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자신의 진로와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 교육학과를 진학을 원한다면 교육봉사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활동도 되게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잘 찾아보시면 지역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군이나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러한 활동들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뭐 청소년 활동이라던가 축제기획단 같은 활동을 하시면 자신의 생기부를 좀 더 풍성하게 꾸밀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은요, 아까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진로활동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떻게 이러한 진로 희망사항들이 변해갔는지, 왜 변해갔는지를 진로활동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간략하게 중요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교과세트랑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시는 행동특성, 발달사항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사람이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를 한 학생이거나 수행평가를 꼼꼼하게 해준 학생이거나 발표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더 관심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다 열심히 내 열정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사시는 것이 내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무리 성적을 보지 않더라도 내신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 공부의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도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내신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략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한양대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주시거나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